5월 29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4 아시안게임 강화경기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학교 주변 판매 간식을 검사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아시아지역보전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강화경기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대회가 끝난 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강화군 국화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한 강화경기장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그리고 BMX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번 기공식은 관계자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기념사와 축사, 발파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4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천시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인천이 한 단계 성숙하고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도에 세워지는 경기장은 태권도와 우슈 그리고 BMX 전용구장으로 총 사업비만 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장입니다. 시설은 지하 2층과 지상 3층의 실내 경기장과 BMX 경기용 실외 경기장으로 세워질 계획이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강화군 주민들의 각종 행사와 공연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성인병, 이제 더 이상 성인들에게만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면서 그 증상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과다한 나트륨과 당의 섭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보건환경연구원은 녹색 소비자 연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간식에 대해 나트륨과 당의 함유량을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사한 간식 중 가장 많은 나트륨 함유량을 보인 햄버거는 한 개 섭취의 경우 1419mg. 세계보건기구가 1일 나트륨 섭취량으로 정한 2000mg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나트륨과 당의 저감화를 유도하며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길거리 홍보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학교 주변 어린이 간식에서 당과 나트륨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나 당과 나트륨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트륨과 당의 과잉 섭취가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환경부와 IUCN 한국위원회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보전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내년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비해 사전점검하는 시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제5회 아시아 지역보전 포럼을 4일 동안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내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사전행사로 아시아의 녹색성장 자연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아시아 지역보전 포럼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아시아 19개국 회원과 국내 회원, 여러 환경 전문가 등 5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 총회에서 이러한 모든 회의에서 논의될 환경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등 아시아 지역 환경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2012 세계 자연보전 총회 의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가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공모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55개의 신청기관을 심사해 현재 31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총 4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한류를 통한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 현지 한국방송 전문 채널인 KN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와 KNTV는 향후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제1기 청년 서포터즈 1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시장과의 첫 만남을 통해 서포터즈로서의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